화가 나고 짜증나면 우는 줄 알았는데 화가 난 모습이 저렇게도 나타나고 어떤 아기들은 이렇게도 나온다는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그죠? 그래서 아기도 화나는데 무려 하물며 어른이 화가 났을 때는 얼마나 동요가 심하겠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눈을 관리하고 눈하고 연관이 될 건 사람의 그 화학 공장이라 그러고 해독 공장이라고 하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간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면은 눈이 핏발이 선 이유, 눈이 붉은 이유가 간에서 해독 아세트알데하이드를 해결을 잘 못해서 그렇습니다. 술 안에는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술 안에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들어가 있는데 그걸 해독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힘듭니다. 그래서 술을 드실 때 있죠. 식초를 마시면 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해독을 잘 해줍니다. 해독을 잘 해주는데 왜 그러냐면은 알코올에서 뭐가 됩니까? 발효가 되면서 식초가 되잖아요. 포도주 있죠. 포도주 그걸 갖다가 그냥 그 이렇게 공기만 조금 들어가도록 놔놓으면은 포도식초가 돼요. 포도식초가 되는데 그 공기를 이렇게 살짝 놔놓으면은 공기가 들어가면서 안에 초산균의 작동이나 유산균의 작동에 의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전부 다 그 풀어줘 버립니다. 해독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신맛이 나는 식초로 변하거든요. 그 식초는 간의 해독에 뛰어난 물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술을 드신다고 할 때 미리 뭡니까? 식초를 드셔가지고 간에다가 그걸 좀 어떻게 합니까? 약간 에너지를 실어주시고 술 드시면 돼요. 그럼 술이 잘 안 채요. 그럼 계속 먹겠죠. 그럼 죽겠죠. 그냥. 그래서 빙초산으로 만든 식초는 안 돼요. 그건 안 되고 천년 발효 식초를 드셔야 된다는 그런 겁니다. 자, 이 간은요, 뭐든지 지가 가진 거를 풀어내면서 자꾸 틀려는 성질이 있어요. 틀려는 성질이 있는데, 이 틀려는 성질을 식초를 마시게 되면, 이래 다시 뭡니까? 돌려줍니다. 돌려줘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루가 덜 피곤하게 만들고, 아침에 출근하실 때 식초를 연하게 타가지고, 천년발효 식초를 연하게 타가지고, 가져다니면서 하루 종일 드시면 피곤함이 별로 없습니다. 저녁에 있죠. 집에 가셔가지고 식사하고 난 뒤에 또 드시면은 그날의 하루가 풀려지고 피곤함이 훨씬 덜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식초가 들어가서 우리 근육 사이에 끼어있는 젖산 있죠. 젖산을 깨줍니다.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초, 천년 발효 식초를 드셔야 됩니다. 천년 발효 식초는 대신 집에서 만드셔야 됩니다. 어디서 사먹는 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가 이게 뭐 파랗고 빨갛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쁜 게 아닌 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은 곰팡이 자체가 냄새가 나요. 여기서는. 근데 여기는 냄새가 안 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 유리를 통과해 가지고 그 에너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옆에 사람들한테 내가 귀찮거나 싫은 에너지를 보내면 옆에 사람이 분명히 봤습니다. 그게 얼굴로 나타나니까 투영이 돼가 나와. 마음이 투영이 돼가 그대로 그림자가 돼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이제 사람, 이제 좋은 사람 대할 때, 싫은 사람 대할 때 차이가 나지. 그 진수성찬을 딱 차려놔놓고 여러분들 기분 좋은 사람하고 먹을 때, 기분 나쁜 사람하고 먹을 때, 그 먹어지는 느낌이나 속도가 어떻습니까? 다르죠. 먹고 나면 어떻게 되죠? 체하죠. 그 된장찌개에 고추 하나 넣고 된장에 찍어 먹어도 좋은 사람하고 먹으면 어떻습니까? 맛있죠. 누가 그랬답니다. 어떤 산이 좋은 산입니까? 물어봤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매주마다 산에 가는 사람한테. 어떤 산이 좋은 산입니까? 어느 산이 좋았습니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산에 가봤어요? 산에 잘 못 가죠? 노는 날 쉬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좋은 사람하고 가는 산이 좋은 산이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이면 내 주위에 좋은 사람 모여요. 유유상종입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안 좋은 사람이 많이 몰려있다면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 요걸 잠깐 보십시오. 자, 얘가 있습니다. 자, 가에
하트가 있는데 오른쪽으로 돌아갑니까? 왼쪽으로 돌아갑니까? 자, 그죠? 여러분들 여기서 마음을 딱 잡아가지고 한쪽 방향으로 보십시오. 오른쪽으로 돌아라 하면은 계속 오른쪽으로 돕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돌아라 하면은 왼쪽으로 돕니다. 그 순간 마음을 놓치면은 지 맘대로 돕니다. 그죠? 그래서 한쪽을 내가 마음을 집중을 하게 되면 제가 그렇게 돌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자, 요 왕이, 자, 왕이 지금 요 밑에 하트가 있는데요. 올라가는 것일까요? 내려가는 것일까요? 보세요. 네! 올라간다 하고 보세요. 올라갑니다. 내려간다 하고 보세요. 내려가고 있습니다. 또 마음 놓치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요, 우리가 먼저 어떻게 상대의 에너지를 건강의 첫 단추는 뭘까요? 건강하고자 하는 첫 단추가 뭘까요? 예. 예? 마음. 밥? 밥냐? 아, 어제 답이 나왔다 그랬더만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내 마음이 나를 어떻게 컨트롤 하느냐.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한테 먼저 인사를 하세요. 감사하다고. 오늘 반갑잖아요. 어제의 나가 아니고 오늘 새로운 납니다. 세포가 바뀌었습니다. 세포는 해 바뀌는데 밤새 여러분들이 주무시는 동안 세포가 바뀌고 새로운 납니다. 제일 먼저 자신한테 감사할 줄 알면은 모든 사람한테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나한테 감사, 고맙잖아요. 내를 있게 해준 내가. 그죠? 그래서 뭐 아내도 좋고 자식도 좋고 직장의 동료들도 좋지만 자기한테 스스로 먼저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이제 하루가 더 행복한 하루가 된다 이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발효 이야기를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럽니다. 아이고, 남자들이 무슨 발효?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찾아야 해줘요. 내가 이걸 먹고 싶다 해줘야 부인이 해주고, 내가 이걸 먹고 싶다 해야지 엄마가 해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계시면은 그냥 주는 대로 먹어요.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는 대로 먹지 마시고 정당한 요구를 하십시오. 그럴 의무가 있습니다. 왜 의무가 있습니까? 책임도 있습니다. 내 몸을 위해서 그럴 책임을 지어야 되고, 내가 그만큼 벌어다 줬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저희들이 발효하면서 이렇게 이거 달걀도 발효를 합니다. 달걀도 발효를 하고, 이건 발효식초고, 이거는 이제 발효 과정에서 이렇게 거품이 나오는 거고, 이거는 이제 청국장. 청국장은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청국장을 약 발효시켜가지고 하루 이틀 내 발효시켜서 저렇게 이제 약간 꾸덕하게 말려서 수시로 씹어 먹으면은요, 여러분들 장 건강이 오먹어 다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단백질 취득할 수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락토바실러스, 저게 뭡니까? 아, 예, 그런 이제 그 균이 되겠습니다. 자, 억적 같은 생명, 미생물. 미생물 여러분들 좀 봤습니까? 별로 볼 일이 없죠, 그죠? 예. 미생물이 여기 보면은 남극 지하, 남극 지하면 얼마나 춥겠습니까? 그 지하에 150만 년간 살아온 미생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게 150만 년간 살아왔다면 여러분 상상이 되겠습니까? 근데 그 미생물이 요 미생물입니다. 요 미생물인데 어떤 미생물은 이세를 탄생시키기 위해서 500년에 한 번 움직입니다. 500년에 한 번 움직여가지고 자기의 이세를 탄생시키고 그 다음에 지는 죽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렇게 되면서 미생물은요, 이 공기 중에 가로 세로 1세제곱, 높이 1세제곱 센티미터 안에 수만 마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공기 잡아서 훅 숨을 쉬면 이미 수만 마리가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유지가 되냐? 우리 몸에 상주한 미생물이 개 미생물들을 끄집어 쫓아냅니다.
쫓아내고 그 애들하고 우리 몸에 상주한 애들하고 동화가 되면 같이 살고 동화되지 않으면은 다 쫓아냅니다. 그래서 폐도 그렇고 온 몸에 머리부터 발가락 발바닥 끝까지 미생물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상주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상주균은 언제 형성이 되느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자마자 호흡하고 응애할 때 분포가 됩니다. 엄마의 산도에서 묻혀서 나와가지고 된다는 거죠. 그걸 잠깐 이렇게 보죠. 자, 요거는 보면은 효모분들이죠. 아시죠? 빵 만들고 하는 거. 요거는 장의 상피세포입니다. 대장의 상피세포. 대장의 상피세포에 요런 각각 종류, 그 종류가 한 500종이 됩니다. 대장의 상피세포에 있는 균의 종류가 500종인데 그 대장에 있는 상피세포, 대장의 상피세포에 사는 애들이 건강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건강할 수 있다는 거죠. 아픔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장 건강에서 시작됩니다. 장이 안 좋아지고 변이 이상해지면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한다는 그런 거죠.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발효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 발효 음식이 지금 여러분들 김치, 된장찌개, 뭐 여러 가지 장아찌, 고추장 이런 거 있는데 여러분들 매일 찾아 먹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김치 찾아 먹죠, 그죠? 근데 김치 잘 드십니까? 예, 김치만 잘 먹어도 된다 하는데 김치뿐만 아니라 김치는 기본적으로 있어야 되고 김치보다는 장아찌, 된장찌개 요거 세 개만 김치보다는 아니죠. 김치하고 된장찌개하고 장아찌 세 개만 열심히만 먹어줘도 장은 좋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여기 장아찌라든지 뭐 이런 거는 지금 이제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삼삼하고 맛있게 나와야 된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 무짠지 하나 들고 밥 한 그릇 다 먹는다는 건 말이 안 되죠. 무짠지 하나는 식사 다 하셨죠. 예. 그래도 여러분들은 미생물이 있건 없건 살기 위해서는 먹어야 됩니다. 근데 그 미생물이 우리를 왜 해치지 않냐 하면은 우리 몸에 좋은 미생물들이 이미 방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 밥도 소화 못 시키고 밥도 못 삭여요. 그런 사람은 그 미생물 분포도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그런 거죠. 자, 농촌 마을하고 도시 주민하고 미생물 분포도가 너무도 많이 달라갖고 건강 차이도 엄청 많이 나고 수명도 달라지죠. 도시 노인들이 지금 건강하게 사는 이유는 약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약은 또 다른 질병을 만들고 있습니다. 대하는 약이 아니에요. 식약동원이라 그래가지고 음식과 약은 그 기능이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음식만 잘 먹으면 약 안 먹어도 돼요. 저는 약 일체 안 먹은 세월이 거의 30년 가까이 됩니다. 이게요, 지금 현 주세를 제가 지금 전국으로 다니면서 농촌 그거 지도소 이런 데 다 가보면요, 1대1 담고 전부 고민하고 있어요. 먹어서 내가 이걸 일단 상하지 말라고 담아놓고 이걸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요, 진짜 설탕은 끝까지 설탕이에요. 과당이에요. 우리 몸에, 우리 인체에서 세포가 제일 좋아하는 게 갈락토스, 포도당. 우리 인체는, 세포는 포도당 먹고 살아요. 포도당을 먹고 사는데 거기다가 포도당 것까지 그거 깰라 하면 힘이 드니까 그냥 뭡니까? 그, 누구, 벌에다가 설탕 먹이듯이 과당을 먹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평균 수명이 남자 42세, 여자 47세입니다. 불과 몇 년 전이었습니까? 40년대 같으면. 100년도 안 됐습니다. 그죠? 1916년이니까요. 40년대라면 42년대 거를 이렇게 뽑은 거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은 2012년엔 77세, 84세인데요. 여자가. 지금요, 2013년은요, 남자가 80세를 넘어섰어요. 여자 86.9세고요. 남자 81.2세인가 이래 돼 있어요. 보이나요? 이거요. 혈관독입니다. 혈관독. 혈관에 독이 있는 걸 갖다가 우리의 면역계들이 백혈구들이나 이런 면역계들이 뽑아내기 위해서 운동을 해요. 그걸 드러내는 작업에 의해서. ATP를 하거든요. 막 세포들도 품어내고 우리 이제 그거 뭡니까? 그 혈관에서 뽑아낸 세포들이 작용을 하니까 어떻게 납니까? 운동을 하면 뭐가 생기죠? 운동을 하면 몸에서
열이 생기죠. 그 열이 나오면서 독소가 나오니까 가리 온 거예요. 저렇게 돼 있어요. 이거 정말 있죠. 보면 안타까워요. 마음이 아파요. 애기들이, 특히 애기들이 저럴 때는요. 애기들이 가리 간질고 싶지만은요. 부모들이 못 간질게 하죠. 손을 잡아버립니다. 그럼 애기는 막 어딘가 부비고 싶은데 부빌 데가 없으면서 웁니다. 그런 걸 보실 때는 가슴 터지죠. 그래서 관상동맥이에요. 왕관할 때 관 있죠? 관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관상동맥인데 요 관, 심장은 박동을 하고 난 뒤에 지가 제일 먼저 피를 딱 먹어요. 피를 제일 먼저 먹으면서 왜 그래야지만 전체를 돌릴 수 있으니까 전체를 돌리는데 심장만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심장을 보조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근육이에요. 근육. 그래서 어디 근육이냐 하면은 팔까지 가려면은 팔뚝 근육이 있어야 되고 다리까지 잘 돌려면 무릎 뭐 이렇게 허벅지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배를 잘 건사를 하려면 배 근육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배 근육 어디 있나 지금? 배 근육 있어요? 배 근육 있어요? 조금 있어요? 지금 다 보니까 배 근육 없네 그냥. 그 근육입니까? 앞에 나온 거 뭡니까? 인격입니까? 갑자기 다 집어넣지 말고야. 와, 쏙 넣습니까? 자, 여러분들 있죠? 배 나온 거 인격 아니고요. 배 나온 거는요, 지방 덩어리예요. 그 보관하지 마세요. 안 그래도 생각하고 복잡한 거 많은데 배 속에 보관할 서류도 많을 텐데 배에다가 왜 그걸 다 보관합니까? 버리고 싶죠. 버리고 싶어요. 그러면 그럼 버릴 수 있어요. 음식에 따라서 버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동맥경화 이런 순서입니다. 이런 거 일어나는 거. 혈관을 깨끗이 하는 데는 여러분들 딴 거 없어요. 하지만 몸이 녹아버리죠. 그래서 그러면 어떤 걸 먹으면 좋으냐? 답이 나오죠. 이 모세관 청소는 뭐 산유를 먹으면 좋아요. 그래서 시큼한 과일을 먹으면 정말 좋다는 거예요. 근데 시큼한 과일을 늘 못 먹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 천년 발효식초 만들어가지고 드시면은 그만큼 좋은 거 없어요. 천년 발효식초 먹으면은요, 젊어져요. 젊어진다는 게 아니고, 노화가 지연이 돼요. 노화가 지연이, 에너지를 덜 쓰게 되거든요. 혈관이 깨끗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는데, 식초는 양조식초, 합성식초. 양조식초는 이런 거예요. 합성식초는 어떤 겁니까? 화학적으로 빙초산을 넣어. 빙초산은 어디서 나오냐? 석유 추출물이에요. 석유에서 중금속 다 빼고 이것저것 다 빼고 딱 뽑은 거예요. 그 어디냐? 음식들 전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년 발효식초 쓰는 식당 있으면 그 사람은 뭡니까? 상조에 될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식초 만들 때 그렇게 해서 만들어요. 균 많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런 균을 먹어야지 내 배속이 건강해진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바나나 같은 거는 발효하는 겁니다. 이렇게 발효하면은요, 이렇게 액이 나와요. 액이 나와가지고 이거 식초 만드는 거예요. 바나나 식초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변비 걸린 사람들 요거 먹고 하면은요 매일 아침마다 황금색 변이 쭉쭉 나옵니다. 이건 제가 만든 식초들이에요. 예. 자, 식초들 이거는 이제 의과학연구원에 보내가지고 제가 의과학연구원의 연구위원이니까요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결과물을 보내고 또 받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내 건강은 내 책임입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어느 정도 발효 음식에 대해서 이해를 하셨죠? 예. 어쨌든 오늘은 식초 이야기만 했는데 다음번에는 발효 음식하고 일반 음식하고 얼만큼 이렇게 차이가 나나 한번 기회 있으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네.